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분들께 만나. 감사합니다. 좀 하고 있네. 먼저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이동을 위하여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이네.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공항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지금 산 정상에서 산 발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왕복 입장료 성인 13,000원입니다. 여기 직원분 두 분 계시는데 제가 막차라서 저 혼자 탑승했습니다. 꼬리! 이 오른쪽이 호박소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18분 올라가면 주차장 있고 주차장에서 5분 정도 더 올라가면은 걸어서 올라가면 호박소가 있다고 합니다. 호박소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내려간 다음에 잠시 후 우리 케이블카는 지주타워를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 지주타워. 지주타워를 지날 때 다소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지주타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만드느냐고 돈 많이 들었겠다. 엄청나다. 엄청난 기술이다. 지금부터 얼음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케이블카 운행 방향의 좌측에 화단형으로 형성된 협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저 협곡이 바로 실현입곡이라 불리며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얼음골입니다. 천왕산 해발 600m 지점에 자리 잡은 얼음골은 산목 따위에 얼음이 얼고 처서가 지날 무렵부터 얼음골 조금 아까 갔다 왔습니다. 냉동실 문 열은 것 같은 시원함입니다. 6월 중순부터 바위 틈새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여름철 더위가 심해질수록 얼음이 더욱 많아지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바위 틈에서 약 15도에 달하는 더운 김이 올라와 계곡에 흐르는 물도 저기 다리 멀리 다리 보이는 그 바로 앞에 다리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리 앞에가 제 펜션. 무슨 펜션이죠? 얼음골 까투리 펜션입니다. 시원한 얼음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얼음골 안쪽으로는 가마굴 협곡과 폭포가 자리하고 있어 참외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케이블카는 상인 케이블카와 교차 운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 아까 상행선 제가 막차 탄 거 아닌가요? 아, 네, 저희가 이게 왕복식이라서요. 네. 같이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하나가 올라가요. 아, 그럼 저는 승객용은 아니네? 네, 저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쵸? 이제 직원 차가 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고객님들 차가 되죠. 아, 예. 이 여자분 너무 친절하시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설명도 참 잘하세요. 아까 저기 전망대 올라와서도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잘해. 이 여자분 한 분인가 모르겠는데 엄청 잘하셔. 친절해. 엄청 친절하시고. 지금부터 이량의 3대 신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진행방향 좌측에 보이는 화단암 협곡에 위치한 얼음골 계곡을 비롯하여 삼명대사 비석과 만허사 경석은 이량의 3대 신비로 유명합니다. 먼저 이량시 무안에 위치한 삼명대사 비석은 국가에 큰 사건이 있을 때 비석 표면에 땀방울이 맺혀 흐르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라와 견해를 염려하는 사명대사의 영화를 하며 신성시하고 있으며 일명 땀 흘리는 비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화사는 산간진 만화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화석이라고 하는 고기형상의 돌들이 지천해나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만화석을 두드리면 신기하게도 종소리와 새소리, 목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 돌들을 종석이라고도 합니다. 만화사의 은혜는 미량의 팔경 중의 하나로 봄비 내리는 날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주변 경관을 바다로 만들어 장관을 이루게 합니다. 잠시 후 상행 케이블카가 지주타워를 지남에 따라 약 10초간 함께 감소금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량의 팔경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량의 팔경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호박석 폭포와 만화사 은혜를 비롯하여 제약산 억새, 표춘사 사계, 영남루 야경, 월양정 풍경, 위암문 입황나무, 종량산 진달래가 있습니다. 먼저 가을철 억새가 절경인 사자평은 125만 평의 억새밭이 제약산 분지에 기덕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억새 군락지입니다. 같은 제약산 자락에 위치한 표춘사는 사명대사의 추문을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명명한 절입니다.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 변하는 표춘사의 풍경은 1년 내내 뛰어난 장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량시내에 위치한 보물 제147호의 영남루, 진주의 축성루, 평양의 구경루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루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미량강에 비친 영남루의 아름다운 야경은 최고의 경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담양 소세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정원인 월양정은 강변의 풍경과 보름달이 떴을 때의 월주변이 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산의 발치, 종착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10초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누구나 걷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봄철 종남산은 해마다 진달래가 만개하여 산 전체가 능선을 따라 연분호 꽃길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는 목적지인 하부승강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쪽 방향이 호박소로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차도 가주시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알프스 얼음돌 케이블카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 맞춰주실래요? 저 나오게? 그냥 들고만 있어주실래요? 제가 찍었습니다.